박원순 경상남도지사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 밀양, 양산 등 동부경남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부경남 지역은 도 전체 인구의 30%인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부산, 울산과 같은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상대적으로 경남의 정체성이 약한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지난 5월 동부경남 지역 찾아가는 도민회의에서 나온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김해, 밀양, 양산 3개시와 함께 고민하면서 동부경남 접근성 개선 계획과 동부경남 발전 비전 및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경남도는 동부경남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0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14조 8,400여억 원을 투입해 철도망과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 특화단지 조성 사업 일환으로 에카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소 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공공의료원이 없어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응급환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해시에 공공의료원 조속 설립을 지원합니다.